다대말기로 해서 물결펌을 연출해 볼까 합니다. 고객의 모발의 조건은 모발은 가늘어요. 가늘면서 탈색과 염색 또 잦은 펌으로 해서 손상이 데미지가 큽니다. 그래서 피카펌에는 N 이게 보통 모예요. N이 있는데 이것은 pH 9.0이고 S는 pH 4.5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한번 연하는 제가 10분 안에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N, 여기는 S4.5로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N을 이쪽 고리가 따르고 S4.5를 이 볼에다 따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세포 푸시면 될 거예요. 여기도 세포 푸시면 될 거예요. 뭐 데미지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하면 1대1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세포 푸시. 이거는 보통 모발의 세포. 이쪽에 손상 모발에 pH 4.5짜리에 저희가 또 세스펌프 넣었습니다. 그래서 분분을 하는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연화를 보는 데 있어서 건강모 바르고 손상모 바른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자, 손상모를 먼저 발려요. 4.5를 먼저 바르고 코 위에 건강모 보통모죠? N 9.0짜리를 바릅니다. 다시 4.5를 가지고 손상모에 입혀합니다. 그 위에 보통모를 도포합니다. 자, 이렇게 도포한 다음에 10분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4.5를 가지고 도포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시간을 지금 보니까 5분 지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연화가 잘 됐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바로 샴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게다가 케라틴 파워, 그 다음에 케라틴 한 오일을 믹스를 해서 다시 한번 그 5분 등장점을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대단한 그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을 돌아오시는 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한번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는 게 보이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5분 있다가 샴푸하고 다시 이제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연화가 끝난 다음에 두 개의 물을 담아서 담수로 해서 저희는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들 보시나요? 여기 하얗게 뭐 보이시죠? 이 모발에 그 불순물들이 빠진 거예요. 네, 세척을 한 다음에 이쪽 라인에 있는 그 휠 또 폴리 또 핫 오일로 해서 마사지를 한 다음 나온 다음에 와인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사지해서 저희가 시술 들어가기 직전에 모발입니다. 어떻게 윤기가 보이시나요?
네, 공항연화 봤습니다. 이제부터 다대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 보시면 다대로 마를 거예요. 그래서 16mm가 있으면 이쪽으로 말면 오른쪽이 되겠죠. 그러면 밖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른손 왼손 따지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이쪽으로 하면 왼쪽이겠네요. 왼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근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넣고 기본이 넣은 상태에서 자, 한 바퀴 돌려서 요거를 이렇게 살짝 펴세요. 그리고 조금 뜸을 들이는 거예요. 왜? 여기는 건강하니까. 그다음에 다시 한번 넣어요. 질 한번 해주시고. 자, 운전조사 짧을 것 같아. 공이 길지만 난 머리카락이 길어 하면 어떡해요?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시면 돼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펴주고 말아주고 해서 다려주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와인딩 들어갔는데 굉장히 좋은 연예인 펌프가 있어요. 얘를 한 번씩 이렇게 꾹 집어주세요. 자 다려주고 얘는 돌리는 거예요. 쭉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와인딩을 하신 다음에, 끝을, 이제, 끝이 말린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뜸 들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대로 살짝 틀어서,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얘를 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을 잡고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대 나오겠죠? 자,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때 이렇게 한다 했죠?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한테 반대예요. 그래서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자, 반대로. 딱, 요렇게,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오른쪽에서 왼쪽, 이쪽으로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바깥말은. 네,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 한 바퀴지만 어떻게 해요? 뜸을 들여주시는 거예요. 주고 다시 집어넣고 피카 롱 아이롱이 길어가지고요 마음대로 연출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집어넣고 수분이 조금 많은 것 같죠? 그래도 지금 저희도 그 핫 오일이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머리가 그렇게 타지는 않습니다. 케라틴 핫 오일이 열 보호제도 들어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분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상태가 되면 말씀드린 피카 연예인 펌기 이렇게 잡아주셔도 다려주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끝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보셔서 여기가 다 건조가 된것 같으면 억지로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 정도에 있었다가 뜸 들이고 나서 반대로 트시는 거예요. 반대로 트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잡고, 자, 어떻게 해요?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예. 다대 펌이 완성이 됩니다. 다 와인딩 하고, 와인딩 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화 후에 타월로 샴푸한 다음에 마사지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타월 드라이한 모습입니다. 아, 네. 자, 가까이서 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균일한 릿지 잡혔죠? 제가 한번 드라이로 또 건조해서 완성된 모습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건조한 모습입니다. 예, 결과치 어떻습니까? 한번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네, 요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네, 한번 원장님들도 또 이렇게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